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최근 매년 300개가 넘는 은행 점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처음으로 공동 점포를 열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칸막이로 나뉜 50여 평 은행 지점에서 두 개의 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은행권 첫 공동 점포입니다.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이 지역에서 지점을 없앴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함께 지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관리비랑 모든 걸 다 반반은 부담했고요. 이게 뭐 공동점포다 보니 뭐 비용이 누구 하나가 더 내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게 누적이 됐을 때 또 서로가 또 안 좋게 되는 또 결과들. 각 은행에서 직원 2명씩이 배치돼 소액 입출금과 공과금 납부 등 창구 업무를 담당합니다. 혹시 모를 은행 간 과당 경쟁으로 벌어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상품 판매나 홍보는 가급적 자제하고요. KB국민과 신한은행도 올해 안에 공동점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근 2년 사이 전국적으로 600개 이상의 지점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우체국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과 협업하며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 은행들은 전부 다 지점을 없애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은행들의 경계 허물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